그 이제 이대를 졸업하시고 MBA를 두 개나 취득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러고 이제 깨달으신 게 학위도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구나. 그럼요. 네. 그리고 어떤 답을 찾으셨나요? 일단은 제가 학위가 중요해서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정말 제가 잘 모르는 분야를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하다 보니 학위도 그냥 같이 따게 된 거긴 한데 사실 학위 없이도 계속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뭔가 딱 걸어놓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중간에 지치고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하려면 이런 걸 걸어놓은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학위가 같이 이제 따라온 거고 계속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보면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바로 실무에 녹여서 테스트도 해보고 바로 그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면 더 깊게 공부에 들어가시는 걸 좀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얻은 지식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그걸 통해서 어떤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가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의 뭔가 사례라든지 뭐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는 뭔가 중심에 놓고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뭐 앞서 뭐 채용 인터뷰 때 경력 인터뷰 하는 거랑 또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성공시켰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나는 이런 분야에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해봤고 이게 어떤 성공을 가져갔고 객관적으로 어떤 결과 성공적인 결과 지표가 나왔습니다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다 요구를 받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저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 나와서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데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나만의 성공 스토리를 좀 많이 쌓아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경력직 그 자기소개서랑 이제 맥락이 같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 이제 뭐 컨설턴트라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솔루션이 아니라 문제가 먼저 찾아야 된다. 아, 네네네. 이거는 이제 뭐 컨설턴트의 경험에서 비롯된 건가요? 아니면 작가님이 이제 오랜 세월을 하다 보면 깨달으신 건가요? 컨설턴트가 되기 전부터 이제 예전에 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추천받은 책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공부했던 것들인데 문제 뭐 맥킨지에서 많이 쓰는 솔루션이죠,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제시를 하는 것들이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가지고 단기간에 이제 해결을 하려다 보면 사실 그 문제는 나중에 또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진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내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다시 재발을 하지 않고 더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쇼핑몰이 뭐 매출이 안 나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매출 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묻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되게 막연하잖아요. 매출 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뭐 매출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결국은 매출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매출이 왜 떨어졌을까를 생각해 볼 때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나?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겠죠. 일단은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답을 찾기 어렵잖아요. 시장은 경쟁사가 뭔가 변화가 있나? 아니면 고객의 트렌드가 바뀌었나? 또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품질에 문제가 있나? 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브레이크다운 하다 보면 굉장히 자잘하게 이제 문제들을 굉장히 세분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 솔루션을 내는 것들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체계를 좀 정리해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방법론 같은 것들을 좀 자기만의 방법론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잘해야지 그 올바른 답이 나오는 그런 거네요. 네네네. 그 문제를 분류해 해결책을 찾는 거는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계속 이제 그 원인을 계속 내려가서 찾는 거란 말씀이시죠? 조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네 가지 분류가 있다고 책에 써주셨는데 이 네 가지 분류라는 건 어떻게 평가하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은 진짜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쓴 게 아니고요. 원래는 쓰려고 했던 내용은 그러니까 내용을 공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용 공유? 얘기하다 보니 이제 재미삼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분류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흔히들 그냥 우스갯소리로 부지런하지만 뭐 똑똑하지 않은 사람, 부지런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한 사람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게으른데 똑똑한 사람, 게으르고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뭐
사실 이상적인 거는 똑똑하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네네. 사실 제일 제가 일을 하면서 무서운 유형이 네. 잘못된 방법으로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을 그쵸,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를 든 네 가지 분류 책이고요. 네. 네, 실제 그렇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그럼 이제 그 잘못된 방향으로 부지런히 네. 하는 사람들은 네. 결국 어떤 결과를 조직에 네. 가게 되는 건가요? 결국은 네. 사실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이거를 캐치해서 빨리 바로잡아주면 네. 다행인데 혼자 너무 진도를 빨리 빼버리면 일이 네. 정말 일파만파 커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네. 좀 서로 간에 일을 하는 것들을 많이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네, 네. 일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 커뮤니케이션 양이 얼마나 다른가인 네. 것 같더라고요. 보다 커뮤니케이션. 네, 네,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는 나 혼자서는 평가하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동료나 아니면 상사나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공유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놔야 네. 나한테 부족한 걸 누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하면서 네. 일을 좀 빨리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방향인 줄 본인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네. 만약에 뭐 나보다 아랫사람이면은 네. 뭐 내가 힘을 가지고도 뭐 바꿀 네. 수 있지만 네. 윗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윗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아랫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만약에 윗사람이라고 해도 네, 네.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네. 그게 뭐 우리 팀이든 우리 조직을 위해서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를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만 위에 공유를 하는 건 저는 네.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때 서로 간에 다 동료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을 공유를 해야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유를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네.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맞다고 생각을 한다. 네. 네. 근데 이제 뭐가 문제인지는 당연히 잘 짚어줘야죠. 그게 어떤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네.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둬야 네. 설득이 되겠죠. 그냥 내 의견이기만 네.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네. 네. 아, 저는 근데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네. 잘 안 되셨나 봐요. 절대 안 되던데요. 절대 안 되던데. 윗사람의 케이스였나요? 아니면 아랫사람의? 저는 이제 아랫사람에서 윗사람을. 네, 이거 아닌 것 같다. 네네네. 네, 그랬는데. 근데 뭔가 객관적인 증명. 근거나 뭐 이런 것도 좀 되셨는데도 잘 안 되셨나요? 예, 근데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아, 네. 네. 바람직하지 않은 케이스였던 것 같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전문가가 되려면은 나만의 사고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 네. 나만의 사고 프레임이란 건 일단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자기만의 이제 일을 대하는 가치관이나 뭐 일을 처리하는 프로세스, 네. 뭐 이런 메커니즘이 좀 자리가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제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든 간에 네. 그거를, 나의 사고 프레임을 가지고 네. 해결해 나가는 방법론을 네. 네,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를 접하게 됐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네.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나만의 해결책, 결국은 나만의 그런 사고방식이나 문제 해결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어떤 분야에, 내가 맡은 분야에는 네. 그런 전문가가 되려면 그런 프레임은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게 처음부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좀 연습을 통해서라도 네. 그러니까 꼭 그게 일이 아니고 실생활에서 네. 연습을 하는 걸 통해서라도 네. 내가 생각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자리 잡아 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프레임을 어떻게 잡아가요? 그리고 이제 이 프레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검증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프레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다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계속 네. 시도를 해보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뭐 네. 이렇게 도전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네. 사실 경험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프레임을 가질 네. 수는 없을 거고요. 네, 네. 경험을 통해서 네. 나만의 방법론을 구축해 나가는 시간들은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들이 자꾸 쌓이면은 나만의 프레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주제 같은 건데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진짜 스펙. 그건 대체 어떤 스펙인가요? 네. 결국은. 네. 결국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뭔가요, 대체? 그래서. 결국은 네. 사실은 일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나만의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네. 사는 것, 노력하는 것 다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마디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나를 브랜딩하는 일이 될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수식어구가 항상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뭐 골프 여제, 피격퀸 뭐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른 사람 딱 한 사람씩 있듯이, 그러니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성공 스토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수식어가 많거나 스펙이 많거나 뭐 이런다고 좋은 건 아니고 딱 하나라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딩 워드를 가져 나가는 것들이 제일 좋은 최고의 스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나만의 브랜딩을 만드는데 그 기업의 경험이나 경력들 중에 내가 활용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특별한 지식을 더 갖고 있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모든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라는 브랜드의 이제 한 부분인 거고. 네. 궁극적으로 내가 브랜드가 뭐 나이에 상관없이 완성이 됐다고 하면은 이걸 독립해서 뭔가 하는 게 답인가요? 가능하겠죠. 뭐 답이라기보다는 그건 본인의 선택이죠. 본인의 선택인데. 내가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나만의 독립적인 걸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찍부터 그런 브랜딩을 해나가는 게 필요할 거고요. 나는 어느 정도 조직 생활을 하고 나중에 은퇴 혹은 조금 일찍 독립을 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조금씩 쌓아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의 그 입장이 이건 거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퇴사도 많이 하는데 뭐 직장 생활을 뭐 하는 게 뭐 답이다, 아니면 안 하는 게 답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떠나서 나만의 브랜드를 갖는 게 중요한 거고, 나만의 브랜드를 이제 활용하는 그 차원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브랜딩이 확실하면 사실 조직에 속하든 독립적으로 하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가만 결정하면 되는 일이지, 사실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런 자신만의 분야, 바운더리를 좀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의 브랜드를 뭔가 빠르게, 확실하게 쌓는 그 방법은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쌓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경험을 통해 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직장 생활 없이 하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럼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좀 많이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그런 것들을 쌓아나가는 방법이 있겠는데 학교 연구실이나 뭐 회사도 아닌 혼자서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뭐 거의 독립적인 회사를 운영하거나 개인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게 더 체질에 맞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방법들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직장 생활을 최소한 10년 정도 하면서 자기 브랜딩을 쌓아가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이 책을 이제 주변 분들에게 뭐 후배든 뭐 선배든 선물로 줬을 거 아니에요? 네네. 반응이 어떻던가요? 재밌게 읽으신 분도 있고요. 뭐,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아까 제가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약간 말씀드렸지만, 한 30대 이상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고,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20대 분들은 아직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래, 그렇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경험이 조금 덜 하신 분들은 공감하기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나만의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최고의 기업에서 날 뽑아간다. 기업에서 나를 뽑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 기업에 뽑아간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채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뭐 초빙해서 자문을 얻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는 거죠. 기업이 나를 선택한다는 게 꼭 채용은 아니니까 어쨌든 내가 전문가로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라든 그 분야에서 나를 찾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이 책을 정리하면서 쓰면서 제가 어떤 마인드로 일을 했는지를 조금 쭉 정리해 나간 거긴 한데 하다 보니 내가 정말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내가 가깝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독자분들도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의 뭐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좀 구체적인 지표를 좀 설정하시고 잘 실천해 나가는 방법들을 좀 찾아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요. 약간 뭐
타고난 천재는 사실 거의 없고요. 다 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자기만의 장점을 좀 잘 개발하고 그거를 네. 발전시켜서 모두가 좀 다 꿈을 이루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